자신이 군 생활을 하게 될 부대가 결정되는 부대 공개 배치 시간. 공정을 기하기 위해 먼저 모의로 배치를 해보며 부대 배치가 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97기 동기를 대표해서 부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치의 오차 없이 이미 정해진 병과와 부대의 수치에 맞춰 훈련병들을 필요로 하는 부대에 무작위로 배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드디어 대표 훈련병의 손을 통해 1197기 훈련병들의 부대 배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부대 또는 동기들과 같은 부대에 배치된 훈련병들. 뜻밖의 행운에 만족한 표정입니다. 동기들과 헤어짐이 아쉬워 조금 실망하는 훈련병도 보입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 관련 이 업종에서 종사를 조금 했었는데 그걸 살려서 수색병과에서 더 즐기며 제가 전공한 분야를 즐기며 복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힘들 거라 생각되지만 하지만 고통을 즐기며 더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해병이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연평부대에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딱 그 천천히 그 이름들이 내려가면서 연평부대가 딱 떴는데 처음엔 제가 제 이름이 아닌 줄 알고 다시 봐도 제 이름이 맞아가지고 연평부대가 다들 말하기 약간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왕 연평부대에 걸린 거 가서 멋지게 군생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이 A테이프는 여러분들 끝기지 훈련 나가서 이와 같은 테이프를 만들어서 수경을 할 거야, 그치? 네! 자, 야전 수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훈련이나 전쟁 사이에 군대가 이 수경지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그 비와 바람을 피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안식처가 되겠다, 알겠지? 네! 처음 보는 A텐트를 꼼꼼히 살피는 훈련병들. 극기주 훈련을 앞두고 텐트 설치 연습을 해봅니다. 수경지에서 신속하게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순서와 요령을 익히는데요. 3명이 한 조가 되어 서로의 힘을 모아 뚝딱뚝딱 텐트를 완성합니다. 힘을 합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부대를 벗어나 일주일간 훈련을 떠나는 훈련병들. 무장결 속에 박차를 가합니다. 크지 않은 무장 안에 가득히 짐을 넣어야 하기에 요령껏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무장을 메고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체크해봅니다. 단단히 결박된 무장만큼 극기주에 임하는 훈련병들의 마음 또한 완전 무장 이상무입니다. 극기주로서 빨간 명찰을 달기 위함. 이겼습니다!